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을 엠블렘 에디셔널 규모를 대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디셔널.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? 별로입니까 혹시? 어차피 윗잠 생각해보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. 본주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. 네네. 벨도 주고 이것도 어차피 써야 될 거면 괜찮은 것 같은데. 에디셔널 큐브보다 페스티벌 큐브팩이 더 좋아 보이는데. 근데 가격이 문제긴 하겠지. 어때요? 글쎄요, 저도 잘 모르죠. 운이 따라야 되는 거니까. 선택인 것 같아. 나는 나였으면은 이게 나을 것 같긴 한데. 선택 같습니다. 안전한 건 그냥 에디셔널 큐브 하는 게 좋긴 하죠. 안전하게 할까요? 잔해물들이로군요.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력 21%. 크게 키워줄까요? 오래간만에 하네. 마력 21% 공댐 크리 러브 홀스트 공격력 9% 크리 힘 러브 마력 9%. 제가 인트까지 띄워드렸습니다. 됐나요 이제? 벌써 마무리가 되었군요. 자그마치 인트 9%까지 됐군요. 만족하시나요? 저는 매우 만족하군요. 바로 몇 개 썼냐? 8개만에 띄워드렸습니다.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위잠을 돌리면 되는 부분입니까? 네. 위잠까지 이제 마마인인데 뭐 위잠 필요합니까? 네네. 원하시면 위잠 해드리고. 아님 말고. 마마인. 깔끔하네요. 옵션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. 위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위잠 3줄 띄우시겠습니까?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일단 뭐 절대적으로 들어갈 거면은 위잠 바꾸는 게 좋고요. 아니다 싶으면은 뭐 써도 상관은 없지. 제 엠브를 맞춰야 무기 보조 구하기가 좀 더 편하긴 하죠. 선택. 본캐로 하고 끝까지 가면은 바꾸는 거고. 아니야, 나 대강 할 거야 하면은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. 요런 느낌?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에디셔널 마마 인트 이거 엄청난 겁니다. 네, 인트 9% 이거 엄청난 거지. 자그마치 인트 9% 거의 한 20억에 값어치 않을까요? 위점 바꾸면 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레드 큐브로 해야죠. 블랙 큐브는 아깝고. 그럼 다음에 엠블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공크 크리 올스텔로. 인트 막 이탈인데 아쉽군요. 데미지 인트 12? 12, 30이네. 좋습니다. 방문은 안 떠도 상관없어요. 오히려 방문 안 뜨는 게 더 좋아요. 아깝습니다. 30, 30.
오히려 방마 안 나오는 게 더 좋지. 인트 럭러. 아, 아깝다. 49 근데. 아, 일단 돌려보겠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아깝다. 공대 몬스터. 12.99. 제일 좋은 거는, 방무가 아예 안 나오고, 마력 30. 힘 30 나와서, 힘 30. 마력 30이 제일 좋긴 하지. 아, 12.12.9. 아, 이런 거 아깝죠. 아, 설마 이거 마력 30% 나와, 33%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? 12.12.30. 어, 이탈이 되게 잘 나온다. 느낌이 좋아. 느낌이 장난 아닌데? 이탈이 굉장히 잘 나오는 느낌인데? 느낌이 좋아요. 아주 좋아. 아, 12.39. 아, 또 나왔습니다. 힘 30%. 야. 아, 느낌이 좋은데? 뭐 하나 나올 것 같은데? 덱덱빵. 마력이 필요한데. 공인트고. 아, 덱 30%. 힘 30% 두 번에. 덱 30%까지. 아, 이번에 올스텝 9.6.2까지. 야. 마력이 잘 안 보인다, 근데. 아, 40, 12. 마력이 안 나오네. 아, 나. 아, 아깝다. 하나. 이게 확실히 세 줄 만들기가 쉽지가 않긴. 세 줄이 쉽지가 않지. 마력. 아, 방방크리. 아, 벌써 이렇게 썼나요? 야, 씨. 허허. 근데, 엠블렘, 에디가 너무 잘 나와서, 요 정도. 괜찮죠, 괜찮죠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아, 위치 변경 한번 해. 좋습니다. 방크리 데미지. 마력 올스텝 방. 아, 한 줄이 아쉽다. 아, 하나 아쉽죠. 하나가 항상 문제란 말이지. 두 개는 잘 나오는데. 그런 아이템 한 번 안 나올라나. 한 줄 바꾸기. 안 나오겠죠? 마력. 누구요? 까리이다님. 아, 아깝다.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. 아, 한 개 펜가이 고맙습니다. 뭐나? 뭔가 이탈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은데. 세 줄이 잘 안 나오네. 두 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 줄이 중요하니까. 아, 뭔가 꼭 마력이 없다. 다른 건 잘 나오는 것 같은데. 그런 거 있잖아요. 공격력, 공격력, 방무 같은 느낌이랄까. 남의 거 잘 나오는 느낌? 어, 여섯 개밖에 안 남았는데? 아, 득득 방무. 한 두 번 본 것 같은데? 아, 아. 쉽지 않군요, 쉽지 않아요. 잘못 눌렀다. 제일 좋은 거? 마마마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방모보다. 아, 튕겼다.
자, 일단 계속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만 하면은 이제 깔끔하게 엠블럼 AD 건들지 않는 이상은 뭐 마무리가 되는 거겠지. 세 줄 아무것도 나온 적이 없죠 여태까지. 어, 12, 12. 뭔가, 아, 뭔가 이탈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은데. 결과적으로 옵션이 중요하니까. 아, 아깝습니다. 아, 아깝습니다. 아, 이 세 줄이 뭐라고. 아, 한 줄씩 미스 같은데. 못 띄우겠는데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, 꼭 이렇게 마력이 안 나온다. 럭힘 덱만 이렇게 나오네. 아, 다음 라운드로. 아, 아 다음 라운드 메이비 못 가잖아. 다음이 마지막 도전인가? 힘임 크리 힘덱 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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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 얼마 남았죠? 6개. 아하, 라스트인 것 같은데요. 딱 다섯 대 살 수 있겠다. 아, 마력 도줄. 어! 아, 저는 불쾌 별로 안 좋아해요. 물량이 짱인 것 같은데. 3. 4, 5. 아,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데. 아, 아닙니다. 그럴 거면은 차라리 데미지를 줬는 게 낫겠지? 그죠? 별로네. 12자리면. 아이, 또 데미지 나왔네. 아, 돌려야 될 것 같은데. 아직 좀 있어가지고. 이거. 이거는 아까도 나왔어, 근데. 데미지. 아, 근데 좀 많이 남긴 했어요. 한 5세트 50개 정도 남았거든. 50개 정도 남아가지고 조금 남은 게 아니라 이건 할 만한 것 같아. 50개 남았거든. 50개 남아가지고. 아, 깔끔하게 나와서 딱 마무리했으면 좋겠다.
이탈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결과적인 마력이 잘 없네. 아 이게 희한하게 왜 박무 덱덱하고 힘이 막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런 게 있나요? 마력 같은 게 더 안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나? 의외로 마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. 기분 탓이겠죠? 아 20개 남았는데 근데 하나 더 살아올 수 있긴 해. 기적 같은 마무리? 아 방무 힘도 줘. 마력이 안 나온다. 아 덱덱 방무 마력만 안 나. 진짜 아 공댐크리 방방덱 마력이 안 붙네. 마력 광대미트 힘공공. 어? 아, 이제 한 세트 사오면 끝일 것 같은데? 힘힘힘 공인마력. 야 결국에 딱 한 세트 사면 끝일 것 같은데. 이 18개 붙인 것 같아.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옵션이 떴으면은 잘 된 거고 안 나와서 안 좋게 된 거지 뭐. 결과론이지 뭐. 아 뎀 30% 사냥 최고의 옵션인데요. 사냥 일단 하실래요? 뎀 30% 사냥 최고의 옵션인데 포스 뭐 당장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? 사냥 최고의 옵션인데 사냥 생각하시면 뎀 30% 괜찮지. 일단 쓰고 나중에 바꾸는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일단은 쓰다가 그러면요 나중에 보스 돌 때 바꿔요. 오케이 사냥 최고의 옵션이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은 마력 1%가 데미지 3%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스 잡을 때는 마력 1%가 데미지 3%. 그럼 사실상 마력 12% 윗점에 떴으면은 더 좋은 거죠. 의미가 없다는 거죠 데미지가 보스 잡을 때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? 네네. 아 그럼 일단 이렇게 킵할까요?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러면 오늘의 엠블렘 큐브 댐댐댐 마력마력 인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공이 240만 올라가는군요.